안녕하세요. 주유명차 영종조입니다. 2009년 12월, 무려 15년 전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보이 철병이 있습니다. 바로 97년 녹인 철병인데요. 그 당시 제가 종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날 시음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인상은 정말 거칠다였습니다. 지금은 27년이 넘은 노차 반열에 들어가는 생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텍스처 자체가 경쾌하면서도 세밀한 특징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거친 차로 불리는 원미소타, 변경전차보다도 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느낌의 차였어요. 그리고 이런 거친 맛들을 제가 처음 시음을 해보면서, 과연 이차 어떻게 될까? 다들 내부 평가는 이 차는 정말 최고의 차다. 앞으로 두면은 굉장히 잘 숙성된 생차가 될 거다. 미래를 예견하셨는데요. 당시에 저로서는 과연 이렇게 거칠고 야생마스러운 차가 어떻게 좋아진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 차가 굉장히 우아해졌습니다. 요즘같이 습기가 많고 무더운 여름에 마셔보면은 이만큼 편안한 차가 있을까 싶어요. 차는 맑으면서도 또 경쾌하고요. 난향과 그리고 살짝 깔리는 유향이 상당히 고급지고 깔끔한 매력이 있는 철병이고요. 그리고 몸에서도 마시고 난 이후에 피부 호흡이 굉장히 잘 되면서 몸에 제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뽀송뽀송한 느낌을 주는 굉장히 맑은 기운을 가지면서도 강렬한 보이 철병이랍니다. 그럼 이 보이 철병, 97년 녹인 철병은 요즘 맛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97년 녹인 철병입니다. 녹인. 이 차를 녹색으로 인쇄를 해서 녹인 철병이고요. 그리고 단면을 만져보면은 차가 제법 부풀었습니다. 철병을 얼마나 적당한 강도에서 기납을 했는지, 알맞게 기납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시음용을 터놨어요. 얼마 전이었는데 맛있어서 벌써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면들을 보면은 처음 수입했을 때보다 꽤 많이 부푼 모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부푼 차면이 보이시죠? 그리고 기계로 강하게 기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올록볼록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 철병은 확실히 강점이 있는 부분이요. 이런 오히려 꽉 누른 반발력 때문에 차를 드셔보시면은 더 맑고 오히려 맑은 가운데 기운이 참 좋은 매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97년생이라서요. 이제 3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생차로 강력 추천드려요.
세차에서부터 벌써 진하게 차의 향이 코끝에 풍겨옵니다. 가탕은 따로 하지 않고 녹여볼게요. 이 97년 녹인 철병을 보면서 아, 차가 국내에 들어와서 15년 정도 발효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꽃을 피우는구나, 이런 맛으로 우아하게 변모하는구나를 알려주는 교과서격의 보이병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 놀라운 건이 철병은 잘 아시겠지만 기계로 강하게 진압을 하는 걸 말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발효가 되면서 차가 부풀었어요. 부풀면서 어느 정도 손으로도 부푹 뜯을 수 있을 만큼이 되었습니다. 한잔 마셔볼게요. 탕색도 상당히 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2009년에 거친 맛들이 이제 미생물 발효가 되면서 그런 맛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고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차가 어느 정도 30년 이상의 노차로 가기 전 단계의 숨고르기 상태입니다. 원래 이 차가 드러내고 있는 그런 화려한 복합적인 매운맛, 난향, 그리고 약간의 씁쓸한 맛들, 그런 여러 가지 맛들이 조금은 순화된 모습인데요. 그래서 사실 마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무엇보다도 걸림이 없이 맑아요. 그리고 흡수되는 이런 느낌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건이 차를 우리면 젊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차에 탄산수 섞은 거 아니시죠? 그만큼 약간 끝에 청량감이 느껴지는 톡톡 튀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차의 매혹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매혹적인 보이차. 아, 보이차가 이렇게 30년 가까이 되면 이런 맛과 향과 느낌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 마시고 난 후에 남는 이 잔여 느낌, 회감이라고 하는 이런 잔향들이 코끝을 가득 메우고 기분 좋은 난향, 매화향, 그리고 단맛까지 굉장히 오래가는 차입니다. 지금도 단침이 싹 고이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의 97년 녹이철병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97년 녹인철병, 가까운 지점 가셔서 직접 시음도 해보시고, 그리고 설명도 더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먼저 해드립니다. 우선 고가의 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 생활을 한 이후에 사실은 더 눈길이 가는 보이차인 것 같아요. 이 97년 녹인철병 굉장히 요즘에 대외적으로 평이 좋더라고요. 이제 30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노차 97년 녹인 철병. 올 여름 주목할 만한 차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같은 97년 동갑내기인데요. 97년 7542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